추미애가 가장 연장자고 가장 다선의 연장자니까 1시간 동안 의장 선출할 동안만 국회의장 선거를 하는 선출을 하는 데에 의장 의회를 열어서 임시의장을 한 거지. 하루 의장이지. 그렇게 해서 선출한 거를 딱 선포를 하고 그러고서는 내려왔지. 추미애는 또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추미애가 됐으면 추경호가 그 다음에 연장자고 그러다 보면은 국회를 아예 안열 수가 있거든. 그래서 추미애가 가장 연장자로서 국회의회 소집을 할수 있었잖아. 그러면은 소집을 법대로 날짜대로 의회를 소집을 해서 국힘은 나오지 않았어도 회의를 진행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 만약에 추경호가 했으면 추미애가 국회의장으로 선출이 돼가지고 이렇게 한다면은 아예 추경호가 국회를 열지를 않아버릴 수가 있는 거지. 국회의장 선출을 못하게. 자기네가 국회의장 내겠다고 막 이랬잖아. 그럴 정도니까 별짓을 다 했을 수 있거든. 근데 지금에 와서는 법사위라든지 행안부라든지 뭐 이런 데 선출을 해야 되잖아. 법사위원장이라든지 뭐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요번에 박찬대하고 같이 만났는데 추경호가 하는 말이 법사위는 자기네 당에서 해야 되고 행안부는 여당에서 해야 되고 또 모든 국민의힘에서 해야 되는데 자기네가 다 해야 된대. 말장난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박찬대가 그냥 딱 끊어가지고 법대로 합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다수결의 원칙으로 다수결로 선출한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자기네가 아무리 뭐 난리를 부려도 총선에서 졌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거에 막 바둥바둥 어떻게 해서든지 뻗댕기려고 하고 못된 짓을 하려고 보니까 의회도 안 나오고 첫 번째 의회인데도 안 나올 정도면 그건 뭐 국회의원 자격들도 없는 거지. 아예 그냥 국회의원 포기한다 그러지 왜? 그러면서 월급은 받아. 그래서 그런 상태고 거기에다가 이제 석유 갖고 난리인데 영일 만에 석유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와도 문제 안 나와도 문제. 나오면은 이제 아리백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나와서 문제잖아. 그거 못 쓰는 거잖아. 그것도 이제 10년 뒤에나 나온다는데 지금부터 개발해서 만약에 있다면. 근데 20%도 안 되는 가능성을 가지고 20%가 안 된다, 가능성이 안 된다, 그러면은 80%가 안 된다는 거잖아. 이재명이 말한 것처럼 뭐가 안 되는 건 10중 8구는 안 된다. 10중 8구라는 것이 안 되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 그건 무슨 배짱이야?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김건희, 윤건희,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거구나.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이슈를 소환 못 하도록 하고 계속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큰 문제, 더큰 문제, 더큰 문제.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밖에 안 되는 곳을 어떻게 부어 삶아가지고, 1인 기업을 부어 삶아서, 이만큼 돈을 줄 테니까 네가 와서 좀 바보짓 좀 해봐라. 이거 한 거지, 뭐. 그래가지고 돈 뒤로 빼돌리고, 페이퍼 컴퍼니 같은 거 해가지고, 수주 주고 했던 김건희 작품이야, 이것도. 똑같은 형식이니까. 내가 보기엔 그래. 그래서 김건희 유지비가 너무 크게 든다. 아무리 뭐가 많이 나와도 임성근 가죽이 최혜병 사건 특검 이런 것들을 별의별 게다 튀어나와서 이제는 숨을 수도 없는데 아무튼 시간 끌고 보겠다는 거지. 뭐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나오고 자기네 딴에는 머리를 쓴다 해도 결국은 못 도망가. 할 수가 없어. 그거를 시간을 끌겠다는 거야, 말하자면. 시간을 끄는 동안에 뒤로 이렇게 해먹는 거잖아. 석유 나온다 해가지고 그 수주 주면 그거 몇 프로 나 달라. 3대 7로 하자 뭐 이랬을 거 아니야? 천공이 좋아하는 3대 7로 나눠가지고 내가 너3줄 테니까 7 내가 갖고 네가 하는 척만 해라. 어차피 우리 정권 끝나고 나면은 도로 무산될 거니까 일단 우리가 있는 동안은 돈을 대줄 테니까 너는 3 갖고 우리가 7 갖겠다. 이러고서는 지금 일을 줬을 것 같아. 그래서 시작했다며. 벌써 시작했대. 그런데 호주 큰 회사에서는 없다 그러고 이미 철수를 해버린 사건이잖아. 그런데 이한 사람이 지가 뭔데 된다고 해가지고 남의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들어와. 참 웃기지도 않는 일이 다 있네. 그게 다 김건희 때문이야. 미국의 최고 탐사기업이라 그러는데 미국의 한 사람 슈퍼마켓 캐셔만큼도 돈을 못 벌어? 일반 노무자만큼도 수입이 안 되는 사람이 무슨 최고 기업 대표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데 갑자기 수십억으로 바뀌었대잖아. 한국에서 수주를 줘가지고.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이 벌겋게 눈 뜨고서
코다 베어버리고 이걸 뭐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싸우지도 못하게 이런 상황에 놓여 있잖아. 나라 돈을 이렇게 빼먹고 몽땅 다 예탁 다 없애버리고 자기네들 사람들 다 일주잖아. 천공이 터길리하게 했기 때문에 그랬잖아. 너무 황당하고 너무 허무맹랑해가지고 정말 어안이벙벙해서 할 말을 잃었다. 이 정부에 대해서 우리나라 상황을 누구한테 설명해도 에이 거짓말 다안 믿어. 외국 사람들은 도대체 그런 상황이 어디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이해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안 나온다니까. 김건희를 갖다 부르지도 못하는 주제에 뭘 한다고. 그나마 최혜병 사건은 김건희가 직접적으로 안 되고 아직 뒤에 숨어 있는 그 로비스트잖아. 그래도 로비스트 대상이었잖아. 그래 놓으니까 여기까지라도 밀고 나갔는데 또 어디에서 멈춰질지 몰라. 이제 대대적인 싸움이지. 계속 특검 올리고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그러면서 나라를 끌겠다는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이런 정부, 이거를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는 게 우리 국민들 너무 불쌍해서 어쩌면 좋아. 아니 진짜로 하면은 10% 떼겠지. 한 자릿수가 안 나오는 게다 이상하지. 그러고도 어떻게 나라를 끌고 가는지. 그게 민주주의의 맹점이야.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그게 포인트야.